4강 시작합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정리를 통해서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면서 자꾸 눈에 익혀야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235쪽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네요. 235쪽. 이거는 무슨 소득세다?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이 벌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출제 제외,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다. 235쪽. 그럼 소득세는 개인이 몇 년 동안? 1년 동안. 1년 단위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게 소득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그래서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소득세를 과세할 기간은 1년. 1년이죠, 1년. 자,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다. 그럼 기초. 자, 우리가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 왕기초죠? 납세할 의무 성립은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날 연말 정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And 신고하면 확정된다. 세 번 출제됐어요. 세 번.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그죠? 환급받을 세금은 환급받고 추가 납부 세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득의 구분. 개인소득은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8가지 이외에는 소득세하고 관련이 없다. 박스.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개인이 사업하죠? 사업해서 소득 있으면 사업소득.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그래서 그 다음 복권 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 그래서 2, 배, 4, 근, 연, 기 여섯 개네. 그래서 이 소득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여섯 개 소득을 합산해서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그래서 종합자가 들어가면 여섯 개 소득을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종합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급여를 받는다. 근로소득. 사업해서 전월세를 받으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그래도 종합과세는 무슨 세금을 1년에 한 번 낸다는 뜻입니까?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금을 받으면 무슨 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그죠? 그 다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납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은 뭐다? 이 여섯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 있는 거는 사업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사업소득. 개인의 수많은 사업소득, 부동산, 업은 세 가지가 있다.
거기 박스,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그리고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을 지어서 파니까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그래서 시험은 임대업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대여하고 전월세를 받는 거.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매매업. 딱 하나.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판매업. 건설업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임대업. 땅을 사고 팔면은 매매업. 딱 하나.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판매업. 건설업이에요. 그럼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매매업.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판매업.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어떻게 구분한다? 주택을 지어서 팔 때는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나머지는 전부 매매업이고, 임대업은 팔아먹는 게 아니죠?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은 6개는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한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합니다. 별개의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분류과세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업은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고, 두 녀석은 뭐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죠? 3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5년 만에 땅 팔았다.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개로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퇴직소득세 따로 합산 안 해요. 양도소득세도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다. 그럼 출제되는 게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 그럼 소득의 종류는 8가지가 있죠? 그럼 납부하는 방법은 뭐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종합과세, 퇴직소득세 별개로 따로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따로 납부한다. 그래서 소득세 하면 몇 개를 얘기한다? 세 개.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단,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별개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죠? 이해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금융 소득이라 그래. 이자를 받는다.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는다. 금융 소득이라 그래. 그럼 원칙은 이자를 받았다, 배당을 받았다, 뭐 이런 거는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종합 과세하지 않고 따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 과세한다. 그래서 원래 이자와 배당은 종합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양다리 걸칠 수 있다. 2천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까지는 따로 과세합니다. 이거를 분리과세라 그래. 그럼 분리과세는 뭐다? 14%를 띄는 거죠. 소득세를. 이거를 무슨 징수라 그래요? 원천징수한다 그래. 그래서 14% 소득세 띄고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를 띄고 주는 거. 원천징수함으로써 세무업무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은 뭐다? 원칙은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 분리과세, 즉 14%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네요. 자, 용어 정리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235조. 자, 분리과세. 자, 합산.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6개죠?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6개. 그 다음, 분류과세는 일시적, 우발적,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구분하여 소득별로 과세한다. 무슨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얘기하네요.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함으로써 14% 원천징수함으로써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구분과세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됐습니까? 자,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자, 넘어가죠. 자, 236페이지. 236페이지. 쭉 나와 있죠? 자, 다 필요 없고요. 자, 3번. 양도소득세도 항상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중요하는 끝나는 때. 아주 중요하죠. 밑줄 긋고. 뭐가 성립한다? 납세무가 성립하고 벌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확정신고함으로써 신고하면 확정된다. 양과로 4번 필수예요. 필수.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그리고 세율은 초과 누진입니다. 최저 6%에서. 왜 합산해요? 왜 합산할까요? 다 초과 누진이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6에서 최대 45%까지 올라간다. 8단계로 적용되죠. 그죠? 세율은 8단계. 다만 양도소득세는 뭐다? 초과 누진도 있지만 투기 방지를 위해서 미등기는 70%, 1년 미만은 70%, 뭐 이런 식으로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다? 초과 누진세율과 무슨 세율을 같이 쓴다?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양도세 세율은 일반 세율은 초과 누진, 투기 방지를 해서 70, 60, 50 맞거든 가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자, 6번 과세 방법. 자, 종합 과세 합산하는 거죠. 6개. 자, 종합소득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한다. 2천만 원 이하라고 물어볼 때는요, 원칙은 합산한다. 분류, 별 딱 붙이고 이게 출제되잖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종류별로 구분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거.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해야 한다.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고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어 사업성이 있으면 뭐다? 사업소득이 돼. 매매업, 판매업이 되겠죠. 사업성. 그러나 양도소득은 뭐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 사업,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고 어쩌다 한번 7년 만에 땅 팔았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2, 3, 7. 자, 국세, 종합부동산세에서 했잖아요. 자, 일단은 02번. 거주자의 정의를 알아야죠. 거주자가 누구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과세기간 동안, 1년 동안 며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럽니다. 그럼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자, 그럼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죠? 그럼 비거주자는 누구만 과세한다? 국내 것만.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손흥민이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예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손흥민이는 국내에 있죠? 아, 축구선수들도 돈 벌어서 뭐다? 부동산 사놓고 광고 수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손흥민이는 거주자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한다. 단, 국외에서 양도세를 내잖아, 유럽에서. 그럼 낸 만큼 우리나라에서 신고할 때는 빼고 나머지만 걷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03번.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거주자. 어디로 간다? 주소지. 다만, 주소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 그 다음 비거주자. 아까 배웠잖아.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즉 부동산 소재지야. 없을 때에는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래서 원칙은 주소지입니다. 누가 걷어간다? 관할세무소.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등. 이렇게. 국세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238. 자, 신고납세제도. 자, 현행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조세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신고가 없거나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는 과세권자가 추계 조사하죠? 조사해서 결정한다. 자, 그 다음 과세기간. 소득세에서 쓰는 거. 1년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1년 소득. 그러나 예외는 거주자가 사망. 사망하면 12월을 못 써. 사망일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 출국하면은 사람이 없어졌죠? 출국한 날까지. 나머지는 1월 1일. 자, 그 다음. 지금부터 기본 강의 뭐를 들어간다? 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기초예요, 기본. 임대업은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종합과세하죠? 종합과세에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전세권 임대
창고 같은 부동산의 권리, 밑줄 그어 대여, 대여. 그래서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뭐다?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임대업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 항상 종합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그럼 2번 임대업의 범위. 자, 임대업은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의 대여에 대여. 자, 부동산 미등기로 대여하더라도 포함하죠? 자, 중요한 거는 밑줄 그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권리는 열거된 게 네 가지네요. 전세 받는 거, 전세권, 월세 받는 거, 임차권, 그 다음 지상권, 지역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역권을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 돼서 사업소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 밑줄 딱 긋고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대여. 발생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그 뜻이죠? 그리고 별 딱 붙여. 다만 공익사 분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 그어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뭐를 대여했다?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해서. 그럼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여섯 개 소득 중에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이다. 소득은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에서 제외해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즉 부동산업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하면 무슨 소득이다? 원칙은 사업소득이야. 그래서 종합과세하죠? 그러나 이해를 어떻게 해? 공익 관련 대여하면 사업으로 안 보고 기타 소득으로 봐. 그래서 세금을 덜 걷어. 우리 집 앞에 전철이 들어와. 공익사업이죠? 전철이 들어와. 그럼 전철 공사할 때 내 지역권을 빌려줬어. 일정액을 받겠죠? 전철 공사로 인해서. 이런 거예요. 그럼 세금이 쌓여야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 제외한다. 어디에서?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법상 지상권, 지역권. 자, 포인트가 뭐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경우는 기타 소득이다. 기타 소득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소득이다. 그러다 박스가 나왔네. 지역권, 지상권, 대여는 종합소득, 합산하죠? 그러나 공익사업과 관련하면 뭐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업에서 제외합니다. 자, 대여. 자, 대여 쭉 읽어보고. 대여란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 대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건물의 옥상이나 측명 등을 광고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도 부동산업,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가 나왔네.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즉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설업자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부동산 일시적으로 대여잖아. 대여. 그러니까 대여하면 무조건 사업소득이야. 그 다음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이거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5번 정도.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라부터 지료, 대가를 받았죠? 지료. 대가를 받았으니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얘기네요. 이런 거 다 사업소득이에요. 2번,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대여. 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동산이잖아. 이거를 패키지로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자, 3번,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 등의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 대여. 잠깐, 대여자가 나오면 사업소득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출제되는 거는 몇 번이다? 238쪽. 1번이에요, 1번. 1번. 1번 중에서도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이다. 종합과세야죠? 단, 공익사업과 관련하면 사업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 그다음 위에 239. 공익사업과 관련한 경우는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죠. 1번,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죠? 1. 지상권을 대여했잖아. 권리는 4가지.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 사업소득, 맞도. 공익사업과 관련.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야? 기타 소득. 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 3번은 실질로 따지잖아. 등기불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맞네. 사업소득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지. 사업소득 이다. 이거 아니다가 아니라 사업소득 이다. 대가로 받는 거는 사업소득 이다. 아다가 아니라 사업소득 이다로 좀 수정해 주세요. 자, 그다음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당연히 사업소득 이다. 그 다음 묘지를 개발해서 뭐를 치료 대가를 받았잖아. 역시 사업소득이다. 다 사업소득이네. 몇 번만 빼고 2번만 빼고. 그래서 3번도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거는 사업소득 2다로 수정해 주세요. 2다. 답이 2번. 자,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 딱 출제되는 건 하나야.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이다. 그러나 뭐다?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다. 6개 중에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이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자, 그 다음 03번. 자, 임대로 들어갑니다. 임대. 자,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도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자, 1번. 전답을 임대합니다. 사업소득이죠? 근데 어디에 이용해? 밑줄고 작물생산. 작물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작물생산. 그러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작물생산. 그 다음 양과로 2번 별 딱 붙여요. 주택입니다. 주택의 주택. 그래서 주택과 상가를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1주택, 1주택입니다. 2주택, 3주택 이상. 그래서 주택은 한 채는 비과세합니다. 2주택 소유야. 소유를 갖고 전체 주택수를 따져 2주택부터 과세. 이렇게 딱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 이거는 월세입니다. 임대료 받은 거, 월세. 그리고 전세를 받으면 전세금. 그래서 이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소유. 소유 개념의 소유, 이렇게. 그래서 기초가 뭐다?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
전세는 3채 이상 소유, 소유. 3채 이상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을 받죠, 전세는?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전세는 3채부터 과세한다. 틀렸죠? 보증금을 받아야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숫자가 어떻게 돼? 전세는 3, 3 초과. 3억까지는 과세 안 해. 그래서 기본이 뭐다? 주택은 2채부터 과세하고 전세는 3채부터 과세해야 돼.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 하나는 비과세한다. 1개주택. 하나. 하나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더라도 뭐다?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소재주택, 좌우간 소득세에서 국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주의해야 돼. 이거는 과세합니다.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기준, 이것도 법 바뀌었어. 기준시가 12억 초과입니다. 9억이 양도세와 똑같이 12억 초과다. 단, 고가주택은 12억인데 기준시가에 미칠 거예요. 실지 거래가액 하면 큰일 나요. 임대니까 안 판 거잖아. 팔아야 실거래가액이 있죠.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입니다. 과세한다. 그리고 국외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국외 거는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채더라도 고가주택이 되거나 국외소재주택은 무조건 과세한다. 무조건 과세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자, 고가주택 한 채야. 그럼 월세로면, 이거 월세잖아. 월세로면 비과세야. 근데 고가주택을 전세로면 비과세지. 전세는 몇 채부터니까? 세 채. 그래도 고가주택은 구분해야 돼요. 한 채를 월세로면 과세. 한 채를 고가주택 전세로면 비과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고가주택 한 채야. 월세로면 과세. 전세로면 비과세. 왜?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2번. 2번도 수정해야죠. 법 바뀌었어. 기준시가 12억. 9억 하면 틀려요. 기준시가 고가주택.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기준시가가 없을 때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9억, 12억으로 수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그럼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 월세는 2채부터. 한 채는 비과세고, 단 한 채더라도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월세. 그럼 월세는 2채부터 과세. 2채부터. 수입금액에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 용어가 나왔다. 그 용어가 주택임대, 자, 소규모 주택임대주택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는 뭐다? 종합과세하지 않고 14%로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료 노정하는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 주택 두 개야. 도체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월세죠. 1년 동안 총수입금액이 얼마이야?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 따로 14%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 집이 두 채야.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월세 받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죠? 2천만 원 이하더라도 과세합니다. 어떻게 과세한다?
14% 따로 또는 종합과세 선택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해? 다른 소득이 없어. 월세만 받아. 그럼 종합과세는 최저 세율이 몇 프로야? 6%에서 14%면 6%로 가지. 이럴 때는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월세 2천만 원 이하 받는데 다른 소득이 많아. 그럼 다른 소득이 많으면 합산하니까 최대 45%까지 올라가죠? 이럴 때는 분리과세. 합산하지 않고 14%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14%와 종합과세를 뭐할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다음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합계액은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총수익금액은 뭐다?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뭐다? 총수익금액이다. 자, 그다음 참고. 그럼 주택 수 따지는 겁니다. 그럼 기본은 뭐야?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고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이 넘어가야죠? 소유, 등기부등본상 소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한 소유를 갖고 하나 두개 따져요. 자, 그래서 1번 다가구. 자, 다가구는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뭐라고 나왔다? 각각 하라. 자, 그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리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 소유로 계산한다. 2번. 그래서 우리가 공동소유주택이죠?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이 뭐다? 지분이 60%야. 갑돌이가. 을돌이는 40% 지분 표시가 돼 있잖아. 이럴 때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갑소유로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50, 50이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이럴 때는 뭐다? 각각 하나 소유로 계산한다. 각각. 요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있을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소유. 두명 이상일 때는 갑과 을이 각각 소유로 계산한다. 이렇게. 그 다음, 3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무슨 뜻이야? 자, 임차. 빌렸죠? 내가 안 살아. 이걸 다시 제3자에게 빌려. 임대료를 받잖아. 내가 또 전세 얻어. 내가 안 살아. 임대료 받아. 그럴 때는 전대하거나 전전세 안 하면 내 소유는 아니지만 주택수가 늘어나야 돼. 왜? 임대료 받으니까. 그래서 3번은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수가 늘어나. 아니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다음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본인과 배우자. 두 글자로 뭐야? 부부. 남편도 집 하나. 부부도, 남편도 집 하나. 부인도 집 하나. 그러면 부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밑줄 그어야. 합산한다. 시험은 여기까지. 합산한다. 집이 두 채.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두 채. 그러다 부부는 합산한다. 어떨 때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만. 그러나 세금 계산은 따로따로 합니다. 부부는 합산한다. 뭐 물어볼 때만? 주택수를 물어볼 때만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럼 남편도 집 하나. 부인도 집 하나. 주택수는 두 개라고요. 부인. 집안에 그럼 몇 채야? 두채 소유. 두채 소유입니다. 그래서 부인 거는 거주해. 남편 거는 월세 받아.
월세,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두 채니까. 뭐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도 과세합니다. 14%로 내는 방법이 있고, 6에서 45% 종합과세 선택하라. 전체 소유, 한 채가 아니라 임대수를 갖고 주택수 따지잖아. 전체 소유, 월세, 거주. 근데 부인 거를 전세죠. 전세. 그럼 월세는 과세하잖아. 두 채니까. 전세는 세 채부터죠? 그럼 전세는 과세를 안 한다. 항상 주택수는 전체 소유. 하나는 월세 받고, 하나는 전세 받아. 그럼 월세는 두 채니까 과세. 전세는 한 채니까 비과세. 과세를 안 합니다. 자, 04번. 부동산 임대업 소득 금액의 계산. 자, 총 수입 금액이 들어오죠. 임대료. 또는 그 다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여기에 경비를 빼. 경비를 빼면은 수입, 자, 뭐다? 공제한 금액, 총 수입에서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의미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3번입니다.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동그라미 2번. 간주임대료가 나와서 이건 전세야. 간주임대료는 전세금을 받잖아요. 그럼 전세금은 돌려줄 거야. 전세금은 내게 아니잖아. 돌려주죠? 그럼 전세 받았을 때는 니은. 자, 니은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다? 3억 초과. 이겁니다. 그럼 3억까지는 과세 안 해. 3억 초과. 그럼 4억을 받았다. 그러면 과세하죠? 1억은? 그래서 1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초과분은 이자를 계산해. 그래서 이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이 이자 부분을 따로 계산해. 이 간주임대료가 무슨 금액이 된다? 수입금액. 요렇게. 그래서 전세는 딱 물어보는 게 이거야. 3주택 이상 소유.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그럼 초과 부분은 법령에 정한 산식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이 이자를 우리는 뭔다? 간주임대료. 임대료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금액이 되는 거라고요. 전세는 이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2번. 니은. 자, 3주택 이상. 엔드 보증금 합계가 뭐다? 3억 초과. 요렇게. 요게 기본 강의예요. 그래서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 3 초과. 전세는. 됐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244쪽. 자, 5번. 수입 시기. 아, 6번. 수입 시기. 1번.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질 때는 당연히 정해진 날 수입된 걸로 보고. 2번.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지 않고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않아. 저 계약서가 없어. 이럴 때는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 결손금 공제. 자, 손해났잖아. 결손금. 공실 등이 생겼어. 손해가 났어. 그래서 월세입니다. 월세. 자, 월세든 전세든 결손금. 주택입니다. 주택은 다른 소득, 종합소득이죠?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상가는 투기 목적 공제를 안 해줘. 이게 답이야. 자, 결손금 쭉 나와 있죠? 결손금. 그래서 시험은 뭐만 나와? 1번에 2번 별 붙이고 제1항에도 뭐 순서 이런 거안 나와. 불구하고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뭐를 얘기합니까? 상가를 얘기하는 거야. 상가. 상가는 투기 목적. 근데 다만 별 붙이고 주거용 건물 주택이잖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건물 임대업 주거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상가는 공제를 안 해줘. 종합소득 과표를 계산할 때 공제하자 상가예요. 그러나 다만 주거용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제한다. 그래서 주택을 물어볼 때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상가를 물어볼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대표예제. 자, 임대. 틀린 것. 1번. 국내 한 채. 한 채. 과세기간 종료 이전제 기준 시가 10억 원. 자, 이것도 법 바뀌었어요. 12억이 초과돼야지죠? 그래서 15억으로 고쳐봐요. 10억 원은 일반 주택이잖아. 12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 그래서 10억을 15억으로 저 고치세요. 그럼 고가주택이야. 월세 났어, 전세 났어. 딱 보니까. 전세 났네. 전세. 한 채잖아. 그럼 전세는 비과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월세로면 과세된다. 15억으로 수정하세요. 10억이 아니라 고가주택이에요. 한 채. 월세로면 과세. 전세로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그 다음 2번. 주택 이체 소유. 소유.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월세를 물어봐. 전세를 물어봐. 월세는 과세하죠. 월세 두 채니까. 그러나 전세는 과세를 안 해요. 자, 그 다음. 3번. 주택수를 계산. 다 가구는 하나야. 근데 구분 등기할 때는 각각 하나 맞고. 자, 그 다음. 4번. 임대로 얻은 소득은 무슨 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뭐에 합산한다?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자, 드디어 나왔다. 3번. 전세. 왜 전세야, 이거? 간주임대료. 이 용어가 나오면 전세야. 3주택 이상 소유. 엔드. 예, 쭉 나와 있죠?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해. 근데 이제 뭐가 빠졌어요, 이거? 보증금 합계가 빠졌잖아요. 3주택 소유 이상 소유.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령에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에 산납한다. 뭐가 빠졌어?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부분은 법령에 따라 계산한 산식에 따라 총수입에 산입한다. 간주임대료. 뭐가 빠졌다?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가 빠졌어요. 그래서 답은 5번밖에 될 수가 없다. 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라고요? 자, 주택은 두 채부터 과세한다.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단 고가주택이야. 12억 기준이에요. 고가주택 한 채. 월세는 과세. 전세는 비과세. 그리고 상가를 임대했다. 공실 등이 생겨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 못 받아요. 근데 주택을 임대했다. 손해가 났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기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심화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문자 출제가 많이 되는 양도소득세부터는 심화 강의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심화 강의가 끝나라도 또 한 번 뭐가 있어? 요약집. 그래서 기본서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요약집을 갖고 이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파트마다 주는 핵심 정리를 갖고 그래서 오늘은 뭐에 충실하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임대업은 어쩌다 한번 출제되므로
중요도가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다음에 할때 이제 양도소득세는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네요. 힘내세요. 빠먹지 말고 꾸준히 해서 한 번에 합격하자. 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